정슬기 씨가 사망하기 전날 저녁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1년 2개월 동안 일주일에 하루만 쉬고 일했습니다. 슬기 씨는 매일 저녁 8시를 전후해 출근길에 나섰습니다. 우선 쿠팡 남양주 캠프로 가야 합니다. 캠프 도착 시간은 저녁 8시 30분경. 1차 배송 물량을 싣고 20여 킬로미터를 달려 담당 구역인 서울 중랑구로 이동해 집집마다 배송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경 2차 물량 배송에 이어 새벽 2시 30분경 3차 물량 배송까지 밤마다 주행거리만 112km. 슬기 씨는 쿠팡 캠프와 배송구역을 3차례 왕복하며 새벽 7시 배송 완료를 위해 달렸습니다. 날이 환해져서야 퇴근했던 그는 가끔 무릎이 닳아 없어질 것 같다고 했습니다. 체중은 약 10kg 줄었다고 합니다. 저녁을 거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저녁을 안 먹냐. 화장실 문제가 너무 급화되는 거예요. 아, 화장실을 한번 찾기 시작한 물량을 못 맞추니까. 네.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물을 못 마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또 가야 되니까. 물론 그 일을 시작한 것도 힘들지만 버틴 것도 슬기 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아이를 책임져야 할 아빠로서 달리 대안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쉬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 최소한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거라 믿었습니다. 업무 중 SNS로 쿠팡 관리자와 소통했던 슬기 씨.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가 쿠팡에 남긴 마지막 말입니다. 지난 5월 28일 오전, 좋지 않은 컨디션에도 새벽 배송을 마치고 귀가해 잠을 청했던 슬기 씨. 아이들이 아빠를 깨웠지만 일어나지 않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한 뒤였습니다. 어디서 들은 것 같아요. 듣고 와가지고 엄마, 우리 아빠가 연료가 됐대. 로켓에 연료가 됐대.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게 모르겠는 거예요. 네. 1년 전 건강검진에서도 가벼운 고혈압 증상 외엔 건강해 보였던 슬기 씨. 사망 진단서상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의증. 심근경색증 또는 심근경색증의증이라는 사인인데요. 이것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업무상 과로로 인한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가장 큰 것은 고정된 야간 노동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걸 또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너무나 높은 노동 강도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심리적인 압박, 부담, 이런 것도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슬기 씨는 올해 4월 배송구역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지역이 포함된 뒤 더욱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7시 배송 마감 시간은 더 큰 압박이 됐습니다. 7시가 안 되면 난 여기서 더 이상 일을 못해. 그래서 아니 뭐 그런 게 어딨어. 사람이 하다 보면 조금 늦을 수도 있는 거고 비나 눈이 오면은 정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어쩔 수 없잖아. 오늘은 정말 쫄딱 맞고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정말 칙 처진 그 스폰지가 물먹은 그 상태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조금 좀 여유를 갖고선 좀 했으면 좋겠어. 안전이 제일이잖아. 라고 했는데 아니야 7시까지 못 마치면은 안 돼. 계속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쿠팡과 대리점 간의 부속 합의서에는 PDD 미스, 즉 배송 마감 실패율이 0.5% 이상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는 속칭 클렌징 제도라고 불립니다. 배송할 물품 200개 중 한 개만 7시를 넘겨도 배송 실패가 되고 클렌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쿠팡 측은 제도는 있지만 실행이 된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리점이 느끼는 압박감은 상당해 보입니다. 오전 7시까지 무슨 배송을 끝내야 돼요. 쿠팡 측에서 뭐 간접 측에 늦게 와서 그런 이슈가 아니고 저희 쪽에서 먼저 생겼다고 하면은
가서도 노선을 뺏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최대한 만나게 해야 되고,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만약에 몇 번 실수 때문에 그게 뺏긴다고 하면은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슬기 씨가 일했던 대리점도 찾아가 봤습니다. 7시 저녁으로 금방 해야 돼. 이게 혹시 안 지켜질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수익률이 1주, 2주 이렇게 계속 떨어지잖아요. 쿠팡에서 최종적으로 경고를 경고를 해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뺏어가요. 그에게도 쿠팡식 클렌징 제도가 압박으로 느껴지는지 궁금했습니다. 그게 7시에 대한 압박이 진짜로 느껴져요? 아, 너무 심하죠. 네. 7시를 진짜로 막 못 채워서 라우트 뺏기고 이런 경우를 본 적이나 들은 적 있으세요? 아, 종종 맞죠. 저는 처음에는 이제 기사가 바뀝니다. 그 기사까지 못하면 아예 라우트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네. 휴일이나 명절의 배송률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도 클렌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쿠팡 배송 기사들이 휴일이나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이거는 프레시백 단독 회수 하는 거예요. 배달도 하고 또 회수도 해야 되는군요. 예, 그렇죠. 신선 식품을 담는 프레시백 회수는 또 다른 스트레스입니다. 만약에 회수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회수율을 못 지키면은 라우터가 클렌징이 되죠. 배송 시간을 맞추기 위해 과속 주행도 다반사라고 했습니다. 2차에 출차할 때 사람들이 운전하는 거 보면은 스피드 게임이에요? 네. 2차는 이제 7시를 맞춰야 되잖아요. 네. 2차부터가 전쟁이군요. 네. 그도 늘 저녁은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뭐 화장실 갈 일이 생기면 또 시간 지연되고 그래가지고 잘 안 먹죠. 힘들지 않으세요? 맨날 야간으로 보니까. 아, 잠을 잘 못 자요. 끝나고 들어가도? 네. 엄청 피곤한데 잠이 안 와요? 네.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리적인 시계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고 그러는데요. 쉽게 말하게 되면 해가 떠서 있는 동안에는 활동을 하고 해가 지고 나면 쉬다, 쉬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주기 리듬을 관장하는 호르몬들이 대부분 태양광에 의해서 조절이 됩니다. 뭐 단순하게는 일단 수면 장애가 오겠죠. 뭐 되게 분명하고 쉬운 이야기잖아요. 근데 수면이란 것 자체는 인간의 그 생리적인 문제들 자체를 전부 다 리프레시 시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교란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너무 슬뻔했는데 혹시 다치신 적도 있으세요? 아, 네. 그 발목 삐는 거는 되게 많죠. 접질리고. 그럼 일 못하잖아요. 그래도 해야 돼. 클렌징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을 안고 야간 배송기사들은 오늘 밤도 새벽 7시 배송 마감을 지키려고 달립니다. 지난 8월 18일 새벽 2시경 쿠팡 물류센터 시흥 2캠프에서 쓰러진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김명규 씨는 주말 동안 아내와 함께 쿠팡 야간 알바를 하러 갔다가 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뜨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하루가요. 건강했었고 이런 남편이라서 그냥 우리는 어련히 이런 일은 생각하지도 못했고 준비하지도 못했고 예비하지도 못했어요. 언젠간 사람이 죽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49에 내 남편이. 27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8월 18일 새벽. 아내는 세척된 프레시백을 접는 일을 했고 남편은 프레시백을 롤테이너에 쌓아올려 이동하는 일을 했습니다.
세척기계에서 쉼없이 나오는 프레시백을 받아 접고 있던 아내. 사람이 쓰러졌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쳐다볼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가방이 밀려오는 압박감에 그 가방이 쌓이면 거기가 또 막혀요. 막히면 또 뭐 이걸 유리를 들고 또 빼야 되고 막 이러는 상황이 와요. 거기 참견하러 갔다가는 또 여기다 내가 또 불이익을 당할 거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실 걱정은 되고 궁금하지만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또 쓰러졌어요 하고 소리를 되게 크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외침이 이어지고 그제서야 뒤를 돌아봤습니다. 쓰러진 이는 남편이었습니다. 건강한 편이었다는 김명규 씨. 가족이 신청한 부검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소 세척라인 한 대당 한 명이 배치돼 프레시백 적재와 운반을 담당했는데 그날 김명규 씨는 두 개 라인을 도맡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적재는 원래 힘들어요. 한 라인 해도. 지금 그 여기도 사장도 힘들어 죽으려고 그래요. 힘들고 덥고 그래서 당연히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죠. 네 맞죠. 저희 그 죽은데 한 무리죠 그거는 진짜. 억울할만 하죠 진짜. 경기도에 있는 쿠팡 시흥 2캠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심야 일용직 노동자가 일을 하다 숨졌고. 그런데 언론 보도가 시작된 후부터 증언을 약속했던 동료 노동자들이 아내의 연락을 차단했다고 합니다. PD수첩은 고 김명규 씨 부부와 함께 일했다는 한 동료 노동자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다 해주고 싶은데 자꾸 블랙리스트가 어떤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블랙리스트가 존재는 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반장들 입에서도 뭐 하면 얘 블랙으로 올리세요 이런 말을 가끔씩 들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애들도 블랙이면 다른 회사를 못 가요. 다른 캠프로. 그럼 백수로 지내야 돼요. 다들 그것 때문에 쉬쉬하는 거. 네, 맞아요. 지금 무서워서. 어떤 이들에게 쿠팡 물류센터는 꼭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개인 사업하다가 좀 사정이 안 좋아져서 쿠팡은 일하면 다음날 급여가 들어와요.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도 30년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저녁에 이제 잠이라도 안 자고 돈이라도 더 벌어야 돼 이제.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거를 저는 알거든요. 이게 나였을 수도 있다라는 그 업무 환경이 전 아니까. 그리고 그 뉴스가 나고 그 다음날 쿠팡에 출근하면 너무도 아무렇지 않고 고요한 쿠팡의 분위기를 보면 한 번 더 슬퍼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를 다시 제 발로 걸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 가지로 많이 슬프죠. 질 낮은 일자리에 계속 사람들을 투입시키는 방식인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없다 보니까 떠밀고 떠밀고 급하면 쿠팡을 찾아가고 그런 사회적 조건들을 활용해서 쿠팡은 계속 이제 그런 안 좋은 일자리, 불안정한 노동 일자리들을 자체를 계속 유지하고 그거는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느냐 저는 그게 없는 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